안녕하세요. 두들낙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5강, 두 번째 파트죠. 5강의 두 번째 파트인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번 시간에는, 자료형을 총 정리를 해볼 거고, 그 전에 이진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이진법, 말은 이진법이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이제 이진법을 포함해서 컴퓨터가 숫자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런 얘기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진법을 설명하기 전에 십진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십진법은 우리가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십진법을 쓰고 있죠. 자, 1, 2, 3, 4, 5, 12,345라는 십진법의 수가 있습니다. 이 십진법의 수를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요. 만 더하기 2,000 더하기 300 더하기 4, 10 더하기 5죠. 그죠? 그럼 얘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또 다르게 표현을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1 곱하기 10의 4승.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지금 4승이라는 표시인데요. 결국에 1만이 10의 4승이니까 1 곱하기 10의 4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10의 3승 더하기 3 곱하기 10의 2승 더하기 뭐죠? 4 곱하기 10의 1승 더하기. 여기서 이제 1이라고 써도 되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뭐 10의 0승이든 간에 1이든 간에 어쨌든 1, 2, 3, 4, 5의 표기는 이렇게 저희가 써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십진법의 의미 자체가 결국에는 자릿수가 한개 증가할수록 10배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진법은 자릿수가 한 개가 증가할수록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진법의 특성상 이건 수학 얘기긴 한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요. 0과 1로만 구성이 돼 있죠. 0과 1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뭐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법의 수 100110이라는 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00110. 요 위에 규칙대로 하되 10을 그냥 2로 바꾸면 되겠죠. 2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러면 1 곱하기 2에 얘는 몇 번째일까요? 2, 3, 4. 10에 2, 아니, 1 곱하기 2에 5승 더하기 0, 0 곱하기 이거는 0, 어차피 0을 곱하는 거니까 무시하고, 그 다음에 요 숫자를 한번 볼게요. 얘는 1 곱하기 10에 2, 아니, 2에 2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1은 1 곱하기 2에 1승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32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38이죠. 38이라는 수인데요. 아,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진법이라는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진법은 한 자릿수가 증가할 때마다 두 배씩 늘어나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컴퓨터가 이진법을 사용한다는 건다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진법을 사용해서 숫자를 저장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인트 라는 게 기억나실 거예요. 인트는 32비트라고 했어요. 이 32비트 할때이 비트가 무슨 뜻이냐면요. 비트라는 거는 자릿수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아니 0과 1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자릿수가 32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거를 8개인가요? 8개. 32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5라는 숫자를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근데 5는요, 이진법으로 101이잖아요. 오진법이라고 했나요? 이진법으로 101이니까, 요런 식으로 저장이 되겠네요. 이 앞에는 다 0일 거고, 어차피. 101, 요런 식으로 저장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0, 37, 이런 숫자는 1, 1, 0, 0, 얼마죠? 8, 4, 1, 0, 1인가요? 100, 101이니까, 아, 38에서 1 빼면 되는데. 100, 101이니까,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서는 이런 32비트의 저장 공간 내에다가, 그러니까 자릿수가 32개가 있는 이런 저장 공간 내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저장한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이트라 그랬잖아요. 이 32비트는 4바이트죠. 왜 그러냐면요. 4비트, 아니 8비트가 1바이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바이트라는 개념은 도대체 왜 만들었냐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왜 이걸 8개로 굳이 띄워놨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1바이트, 이 바이트라는 애는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 하나하나를 따지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컴퓨터를 만들 때부터 아예 그냥 1바이트를 한 묶음으로 봐서 요거를 가장 작은 단위로 만들자, 그런 의미죠. 약간 화학에서도 보면 1몰이라는 단위가 나오잖아요. 1몰. 이게 결국에 분자 한 개를 따지기에는 분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 규모가 작다 보니까 1몰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서 계산을 하잖아요, 주로. 뭐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료형에 대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중요한 것만 놔두고 한번 다 지워볼게요. 이건 나중에 필요할 것 같고요. 쭉, 다 지워볼게요. 자, 자료형에는 정수형이 있고요, 실수형이 있습니다. 정수형 변수로 대표적인 게 인트죠. 인트인데요, 인트는 조금 나중에 적고요. 지금은 조금 다른 것부터 해볼게요. 차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차라는 애는 1바이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8비트죠. 이거 비트 수는 안 적을게요. 1바이트입니다. 1바이트고요. 문자를 담는데도 쓰인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문자를 담는데 왜 정수형 변수를 쓰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문자라는 애도 다 숫자 값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도 다 정수형 변수 안에 저장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정확한 거는 나중에, 인트 아니죠?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쇼트라는 애가 있어요. 쇼트. 쇼트는 2바이트입니다. 2바이트고요. 롱이라는 애는 3바이트일 것 같은데 4바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롱은 8바이트겠죠. 자, 인트는 4바이트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롱이라는 애가 있는데 인트를 또 따로 만들었냐? 이 인트의 원래 목적은요, 시스템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그런 애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거의 다 대체로 롱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인트라 그러면 거의 다 그냥 4바이트, 다시 말하면 32비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정수형 변수의 끝이고요. 그다음에 실수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실수형은 저번 시간에 했던 요두 가지가 끝입니다. 자, 근데 플롯은 4바이트고 더블은 8바이트겠죠.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해볼게요. 뭐냐면요, unsigned와 signed라는 애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여기서 요맨첫 번째 자리 있죠. 맨첫 번째 자리는 조금 특별한 애예요. 왜냐하면은요, 컴퓨터에서 요맨첫 번째 자리는 부호를 저장하는 데 쓰이거든요. 부호, 다시 말하면 양수일 때는 0이고요, 음수를 저장할 땐 여기가 1이 돼요. 여기가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수로 마이너스 1을 저장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1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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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1이 하나 더 붙는데 앞에 붙는 1들은 다 무시되고 그냥 0이 다 0이 돼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컴퓨터에서는 좀 특별한 방법으로 음수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가 신기하게도 얘가 신기하게도 사실은 마이너스 1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음수일 때는 앞에 1이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하면요, 이 unsigned라는 애는요, 이 부호, 여기 있는 이 부호를 무시하겠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선언을 할 때, 변수를 선언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부호 없는 정수형 변수를 만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unsigned int a. 자, 그러면 요 부호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 int에
범위부터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얘는 롱에다 적을게요. 마이너스 21474836478에서부터 플러스 21474836488까지를 저장하는데요. 이 숫자가 도대체 뭐냐면요, 7이죠. 2의 31승입니다. 2의 31승이고, 그러면 음수를 2의 31승계만큼 저장할 수 있고, 0이랑 양수를 합치면 2의 31승계만큼을 또 저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치면 2의 32승계만큼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32비트잖아요. 자릿수가 32개면은 2의 32승계까지의 숫자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unsigned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 범위 대신에 이제 0부터 시작을 하겠죠. 0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기다가 요 숫자를 한번 더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42억 얼마가 나올 거예요. 저도 이 숫자는 모르겠어요. 42억 얼마거든요? 맞나? 42억 얼마. 뭐 이런 식으로 42억 정도까지 숫자를 저장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는 저장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를 사실상 저장할 일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어쨌든 마이너스를 쓰기 싫다. 그러면 앞에다 unsigned를 이렇게 붙이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실수형 변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unsigned, double, 뭐 f 이런 식으로 unsigned를 붙이시면 요 맨 첫 번째 부호를 저장하는 칸까지, 부호를 저장하는 비트까지도 전부 다 숫자를 저장하는데 쓰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void라는 애도 있고요, bool이라는 애도 있는데요. 이 void는 그냥 한번 들어만 보세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void라는 애는요, return 값이 없는 함수의 자료형입니다. 들어만 보세요. 함수할 때 맨 첫 번째로 할 거니까 모르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bool은요, 참 거짓 을 저장하는 자료형입니다. 근데요, 참 거짓을 저장하면은 0과 1, 그러니까 1비트만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이트예요. 그래서 이 바이트는 8비트잖아요. 그래서 bool을 사용을 해도 사실 8비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거짓을 저장하는 한 개의 변수만 만들어도 8비트나 잡아먹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차를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bool이라는 거는 별 쓸모가 없고요, 사실. 네, 그러면 이번 강좌는 다 끝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